작은 어머니, 그때 뽑으셨던 그 쿠폰 기억하세요? 제가 드린 용서 쿠폰요. 그거 지금 쓸 수 있게 해드릴게요. 저 말뿐 아니고 마음으로 작은 어머니 다 용서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다 털어버리세요. 저는 무슨 성자도 아니고 그리고 뭐 또 대단히 훌륭한 사람도 아니라서요. 정말 속으로 작은 어머니 많이 미워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걱정이 되네요.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. 그냥 걱정되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용서란 뜻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용서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. 그렇게 전 생각합니다. 아, 언니랑 단둘이 이렇게 밥 먹는 거 진짜 오래간만이네요. 그러게요.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. 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? 아니요. 그냥 집에 가는데 갑자기 언니 생각이 났어요. 나 일하고 그냥 쉬기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집에 가서 애들 건사하고 집안일까지 하는 언니 얼마나 힘들까. 그 생각을 이제 했어요? 그러게요. 미안해요 언니. 힘들죠, 솔직히. 어머니는 당신 먹던 커피잔까지 그대로 설거지통에 담궈놓는 분이에요. 우리 엄마 아직도 그래요? 아,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건만. 나요, 재민이 어렸을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. 애는 놀아달라고 정신없이 보채죠. 학교에서 일감은 잔뜩 받아왔죠. 너무 피곤하니까 내 자식이지만 귀찮고 밉더라고요. 그래서 숨바꼭질 하자고 해놓고 다락방에 숨어서 일했어요. 밖에서 내가 나 찾느라고 울며불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데 펑펑 울면서 일했어요. 아, 근데 어떻게 견뎠어요 언니. 나 솔직히 앞으로 애를 키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거 생각할 때마다 제일 자신 없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. 일하는 것도 애 키우는 것도 둘 다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한 일들이잖아요. 근데 어떻게 그 둘을 다 해야 하나. 버거울 때가 많아요. 특히 우리나라처럼 제도적으로 관습적으로 엄마의 희생만 강요하는 문화에선요. 그래도 난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부모의 은혜보다 더 큰 게 자식의 은혜가 아닐까. 세상 누가 나한테 이런 즐거움을 주겠나, 이런 평화로움을, 이런 황홀함을 주겠나. 내가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애들이 나를 키우고 있구나, 뭐 그런 생각이요. 모르겠어요. 그냥 내 경우는 그렇더라고요. 네, 다시 아이 가질 생각이에요? 일단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수술을 받을 거고요. 그 다음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한번 임신해보기 전하고 지금하고 확실히 좀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. 아, 맞다. 어제 우리 아버지한테 애 다섯 놓겠다 그랬어요? 네. 아니, 나랑 결혼 안 하면서 온놈 애를 다섯이나 놓겠다고? 누가 될지는 모르죠. 아니, 잠깐만. 아니, 놔봐요. 아, 왜요? 아, 도대체 왜 나는 안 된다는 건데, 왜? 그건 다 끝난 얘기잖아요. 그런 얘기 하지 않기로 하고 사귀기로 한 거 아니에요?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딴 소리예요?